저는 사실 요새 제일 걱정이 있는 게 후배들 일자리가 없어요. 그래. 네,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개그맨들 일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. 개그우먼 개그맨뿐이 아니야. 다 지금 그렇죠. 탤런트도 그래. 근데 그 다른 데는 탤런트는 그냥 탤런트들이 한다 그러지만 우리 쪽은 공 차든 사람이 웃기고 씨름 하든 사람들이 와서 웃기고 농구도 농구하던 사람도 웃기고요. 다 웃기고 우리 웃기는 애들은 웃길 데가 없어갖고 대리운전하고 왜냐면, 알바하고 대리운전. 선생님 왜 내 말 안 들어? 그래도 얘는 일을 하는데 이 밑에 후배들 중에는 80-90%가 일을 못하니까 프로그램 일단 무대 없어졌어요.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. 개그 프로그램 네. 몇 개 있냐 지금 대가? 지금 개그 프로그램 두 개 있고요. 두 개? 네. 채널이 99개인데? 네, 두 개밖에 없고요. 지금 근데 이제 각 방송사에서 뽑아놓은 공채 개그맨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. 이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이제 쉬는 사람들이 많죠.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. 아우, 지난번에 박상명 선배가 와서 얼마나 웃겼는데 난 불안해가지고 그냥. 그래? 네. 그 조심해. 얘를 까 올려고. 아. 오늘 선생님 보시고 제가 재밌으면 제가 쓰는 거죠. 우리 경쟁 사회에서. 맞아. 위도 아래도 붙이. 어떻게? 위도 아래도 붙이. 이 옆에만 봐. 안녕하세요, 이덕화요. 1588 모바일 모바일. 그래도 박상면 씨보단 얘가 낫지. 아유. 얘가 낫지. 아유. 개그맨 후배 중에서 제가 늘 잘 되면 좋겠다,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문자할 때마다 너는 올해는 대박이 날 거야, 잘 될 거야 이렇게 매번 보내는데 몇 년째야 그게? 연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누군데? 문자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했었던 그런데 누군데? 어느 날 그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. 누나 이 문자 이제 지겹지 않아요? 그런 김수용이라고요. 얘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너무 생각을. 아니야, 내가 딱 봤을 땐 잘 될 거 같아. 아, 잘 되길 바라는 후배 중에 하나예요. 바라는데. 네. 아, 진짜 너무 웃겨요. 착하기만 웃겨? 예. 네. 진짜 웃겨요. 저희들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개그맨 쪽에서는 정말 아, 웃긴다라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안 돼요. 이상하게 안 돼요. 예. 네. 개그맨 중에서 제일 웃긴데. 근데 화면에서 하나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갖고 안 웃긴다. 그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들이 전유성 씨도 그렇고 몇 명이 있어요. 근데 버스 타고 개그맨들이 예. 놀러가면 10시간 가는 동안에 그이는 계속 하는데 개그맨들이 다 죽는데 웃겨갖고 예, 예, 맞아요. 근데 화면에 나오면 한 번씩 안 웃기잖아. 못 웃겨요. 긴장돼가지고. 네 후배들하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누구 나왔었지? 정선이. 정선이도 너가 굉장히 무섭대. 저는 그냥 제 자체로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후배들한테 말을 잘 안 하거든요. 아니 정선이가 인사하니까 네가 그랬다며. 기운 없으니까 인사 두 번 하지 마. 인사 두 번 하지 마. 왜 무서운 거야 인마. 아 그래요? 몰랐어. 무섭지. 아, 무섭니? 너도 무섭지. 내가 무섭... 얘는 근데 나 안 무서워해요. 아니에요. 무서워해? 그럼. 니네 몇 년 선배야? 아우 뭐 한참 선배지. 얼굴 얘는 뭐 얘는 오히려 편할 거야. 너무 멀어서. 그렇지. 얘는 편할 거야. 근데 저 저는...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엄마 알지. 엄마 알지. 그치. 아니 엄마 나를 할 수 있지. 네. 나한테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김숙이. 아 김숙이? 예 처음에. 김숙이가 몇 살이야? 숙이가 몇 살이니? 얘가 45. 그 어느 날 그래? 어느 날 소개받았는데요. 은희가 언니 좀 특이한 애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래도 왔는데 저쪽에서 숙이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더니 이씨 나이 많은 선배라고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. 아 그래? 근데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멋있어요. 그렇게 반가워하는 후배가 아무도 없었거든요. 그래. 그래서 숙이랑 친해졌어요. 근데 다른 후배들은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무섭다고. 저는 무섭진 않고 작은 강아지들은 지가 무서우니까 지 방어하려고. 지 방어하려고. 근데 우리 큰 개들은 언제 뭘지 모르니까 무섭거든. 상대방이 책으로 보고
그, 딱 그거, 그거야. 나는 언제나 그냥 가만히 있거든. 그러니까 그래. 저게 언제 물지 모른다. 그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